천용길의 정치 TMI. 과거 정치사에서부터 지금의 현안까지 모두 아우르며 지역의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생각해보는 순서죠.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? 네, 그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 화천대유 문제가 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 네. 이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의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이 퇴직금 논란으로 이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. 이 사퇴 결정으로 바라본 우리 경북의 지방의회 사퇴 또는 이 제명의 역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한창 뜨거운 화천대유 관련한 논란으로 우리 지역 정치권까지 살펴본다는 말씀이신데요. 네.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5년 9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 원 받은 걸로 드러나서 뭐 아빠 찬스다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. 네. 곽상도 의원은 사퇴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 곽상도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다고 이 국회의원직에서 바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요. 네. 이게 앞서서 올해 들어서 우리 사퇴한 이 국회의원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. 네. 이 국민의힘 소속의 윤희숙 의원, 네. 전 의원이죠.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 중인 이낙연 후보. 이 두 분의 사퇴 결정 이후에 본회의에서 이 표결에 붙여서 이 사퇴를 최종 결론 내게 되는데요. 이 곽상도 의원이 사퇴 기자회견을 한 것은 10월 2일인데, 네. 이 본회의가 열려야지 또 사퇴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절대 다수 정당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퇴 처리를 하려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네.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이런 요구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. 이 화천대유에 대해서 이 특검을 도입해라. 우리 당 소속 의원은 사퇴까지 하는데 특검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네. 요구하고 있어서 이 사실 사퇴 처리가 이뤄지긴 이뤄질 텐데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정이라고 보여집니다. 이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렇고 모두 다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 특검보다는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. 네. 특검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수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. 그런데 뭐 일탈이나 비리 의혹이 있을 때 탈당한 의원을 의원직 네. 사퇴까지 같은 당에서 촉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. 네, 이례적인 경우입니다. 네. 그동안 의원직이 박탈되거나 또는 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경우는 우리 시민들도 아마 많이들 봐왔을 겁니다. 네.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당선 무효형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뭐 논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. 네. 이러면서 애초에는 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제명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까지 했었는데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명 결정이 된 사례가 혹시 몇 번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? 제가 기억하는 거는 네. 한 건이 있습니다. YS 1979년에 있지 않았나요? 맞습니다. 이 1979년에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체제를 비난했고 네. 이걸 미국 언론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이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이 유일했고요. 네. 이 전에도 이 후에도 제명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근데 이 YS도 뭐 무리한 찍어내기가 정권의 종말로 이어졌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잖아요. 맞습니다. 이 제명 결정을 하게 되면 이 결정을 한 의회 전체가 사실 이 부담을 떠안게 되거든요. 네. 그런데 이걸 우리 지방의회로 가지고 와서 보면 우리 국회보다는 사퇴하는 분들도 훨씬 많으시고 그리고 이 제명 결정을 한 사례도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. 국회의원보다는 지방의원들의 사퇴도 많고 제명 결정도 많았다. 그럼 한 번 더 좀 살펴보죠. 지방의원들의 네. 사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? 네, 그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사퇴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재보궐선거가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지방의회보다 한 체급이 더 높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 사퇴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시의원이었는데 도의원 보궐선거가 나오면 시의원을 사퇴하고 보궐선거 네. 도의원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? 맞습니다. 네. 안동에서도 지난해 열렸던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됐는데
이 공강택 당시 시의원이 이 사퇴를 하고 도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시의원, 도의원이 연쇄적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이 사실 이 도의원 선거구가 빈 것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전 도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벌어졌거든요. 네. 이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구 두 곳에서 이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된 거죠. 이런 사례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좀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처음에는 선거를 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뽑혔는데 그리고 나서 네.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그 직급을 내려놓은 거잖아요. 사퇴를 한 거니까. 그래서 불필요한 선거를 또 한 번 치르게 해서 이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해외 제명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. 사퇴는 네. 이렇게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하는 거고 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? 네,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좀 오명이라면 오명일 수 있는데요. 2018년에 해외 연수를 갔다가 무리를 일으켰던 이 예천군의원 기억하실 겁니다. 네. 이 박종철, 권도식 두 전직 군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이 지역에서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. 이때 제명 결정이 나고 나서 이 제명된 의원들이 소송을 내기도 하고 계속 이어졌었는데 결국엔 기각이 됐던 거잖아요. 네, 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는 이 제명 결정이 옳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. 이 행정소송이 항소심까지 이어졌지만 최종 제명 처리가 되면서 이 지방의회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제명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됐습니다. 참 이런 불명예죠.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고 네. 지역에서 바라볼 때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? 네, 지역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한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회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네. 의회 내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아니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을 때 같은 지방의원이라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을 땐 우리 자체적으로 이 판단을 하겠다.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알아서 윤리적 의식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네. 또 부정적으로 보면 어찌되었건 간에 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그 당선 무효형이 되거나 의원직에서 자동적으로 박탈될 수 있는데 이만큼 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내부에서 제명을 하게 됐을 때 네. 투표했던 유권자들의 의지가 의사에 좀 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.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예천군의 사례가 나오고 나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윤리적인 성숙도는 어느 정도 좀 높아진 측면이 있었습니다.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편집장님께서는 네. 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신 네. 내용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제가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우리가 각 정당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유권자들께서 청취자들께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네. 그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는 것은 이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직을 사퇴하는 것은 행정 공백뿐만 아니라 선거 비용까지 야기를 시키거든요. 네. 이걸 정당 차원에서 얼마나 이 컨트롤을 하느냐 그리고 이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공개를 하느냐가 우리 지역 정계가 좀 발전하는 시험대라고 보는데요. 일전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의원이었던 이만솔 정의당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. 네. 그러자 정의당에서는 징계를 시도했고 결국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방의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유권자들과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당이 먼저 이 선포를 한 거거든요. 이런 모습을 우리 지역의 정당에서도 좀 보여줘야지만이 임기를 절반 정도 남겨두고 이 사퇴를 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고요. 제명에 이르기까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꼭
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.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의원들은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네.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함께했습니다.